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병옥의 영업 비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무서운 사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무서울 거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친절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팔을 반드시 모았을 때 우리는 몸에 대한 신경을 완전히 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팔로 다니던 손으로 다니면 팔이 모여 있다는 가정하에 얼마든지 몸통과 함께 훌륭한 타이밍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바로 파스처입니다. 파스처는 여러분들이 공 치기 직전 동작에서 내 등 각도, 무릎 각도, 심지어 팔 각도, 목 각도, 모든 이 골격을 만들어내는 그 자세를 파스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파스처는 팔을 늘어뜨리세요. 허리를 돌려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지점에 두세요. 그리고 상체를 숙여서 팔을 늘어뜨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잡히는 곳이 우리 회원님이 가장 편하게 칠 수 있는 파스처입니다. 아니면은 등각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이제 팔 모으는 건 배웠으니까 이제 모은다고 쳐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파스처는 우리가 공을 치기 직전의 동작에서 숙이는 건 뭐 나이가 10살이건 아니면 70살이건 80살이건 숙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처라는 게 여러분들이 공을 좀 자세히 보겠다 해서 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서 이렇게 숙이게 되잖아요. 숙이는 것까지는 누구나 동등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 숙였을 때의 회전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 숙인 분들은 백스윙 때도 아 갈비, 다운스윙 때는 스피드까지 붙으니까 아 더 갈비 하면서 뻘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몸이 들리는 현상, 머리가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스처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병옥의 영업 비밀은 어디서 출발을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골프를 처음 배운다. 그래서 골프 스윙의 시작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라는 출발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파스처, 즉 등각도가 이렇게 숙여진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절대로 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회전할 때 오! 하고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약간 이 몸에 대해서 유연성이 더 떨어지는 분들은 머리까지 나가면서 이렇게 돌리는 동작, 그래서 공을 효율적으로 칠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숙였다면 공을 칠 때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리고 이만큼 숙였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돌아야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섰다면 얼만큼 돌아야 될까요? 맞아요. 이만큼만 돌면 돼요. 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어드레스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숙였던 어드레스가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뒷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러면 스윙을 서게 만들어요. 그리고 팔은 몸 가까이 붙는 느낌이 되겠죠. 그럼 이런 느낌이 돼요. 이렇게 숙였던 파스처가 이렇게 서는 느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백스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고 다운스윙 때도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어요. 더 서게 되면 이런 회전, 이런 회전을 할 수 있어요. 이 복부 아니면 갈비 이쪽엔 전혀 부담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윙을 하는데 굉장히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엄청 편하죠. 엄청 편합니다.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숙이게 되면 공간도 넓게 써야 되고 체도 이렇게 눕혀지지만 가까이 서게 되면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처음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도 이렇게 밑으로 그냥 떨어뜨린 느낌 정도가 돼요. 팔도 몸에 다소 붙는 느낌이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팔을 모으고 모은 상태에서 그냥 옆으로 보내주고 위로 들면 스윙의 형태가 그냥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간 형태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아래로 떨어져서 다시 위로 올리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아래로 떨어져서 다시 위로 올리는, 세상에서 가장 간결한 스윙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골프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내 스윙 자세로 인해서 벌떡벌떡 일어난다, 무너진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분들은 가까이 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등을 그냥 무조건 세우세요. 그리고 약간 멀리 두셔도 됩니다. 꼭 등을 세웠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허리만 세워도 이 손의 각도에 약간의 변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세우는 건 아니지만 손의 각도의 변화를 주면서 얼마든지 가까이 서지 않아도 등 각도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처는 숙이면 숙일수록 여러분들에겐 고통이자 재앙입니다. 골프는 처음에 거의 서서 치는 파스처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서 치는 파스처를 하게 되면 이 골프 스윙의 가장 기본인 위, 아래, 위 형태의 스윙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아니, 옥스윙 할 때는 플랫하게 하라면서요. 맞습니다. 옥스윙 원에서는 스윙을 플랫하게 해서 사이드 블로우를 제가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 스윙도 마찬가지로 이 스윙에서 시작이 돼서 그 골퍼에 맞게끔 또는 탑법의 효율성을 위해서 변화를 시킨 것이지 그게 오리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스윙의 근원은 최대한 덜 숙인 상태에서 팔을 늘어뜨리고 이 상태에서 양팔 모으고 모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리고 위 들고 내리고 치고 이러한 형태의 가장 보편적인, 어색해 보이고 힘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올리고 서 올리고 서 올리고 서 올리고 서 올리고 서 올리고 서 올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다시 양팔을 모아서 내가 몸을 돌리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감이 없는 스윙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골프 스윙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 영업비밀이에요. 제가 영업비밀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유튜브에서 다 알려드려요. 다 알려드립니다만 이 내용은 어떤 분이 와도, 초급자가 와도, 중급자가 와도, 상급자가 와도 저는 양팔 모으고 파스처 세우는 건 누구한테든 다 적용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런처 시스템의 가장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런처는 오른 어깨를 팍 떨어뜨릴 수도 있고 양손을 팍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떨어뜨리면 그 스피드에 의해서 공이 날아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런처 시스템의 기본 개념만 설명드렸지만 런처 시스템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쪼개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서 있는 상태에서 양팔 모으고 위로 올려서 떨궜더니 날아가더라. 또 이번에는 그냥 모은 상태에서 위로 든다. 자, 세우고 위로 들고 떨궜더니 날아가더라. 이런 느낌. 또 서서 양팔 모으고 떨궜더니 날아가더라. 이러한 느낌을 받는 게 굉장히 런처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공을 치는데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늘 이병옥의 영업비밀 그 두 번째, 파스처는 가급적 세워야 한다 입니다. 그러면 저는 영원히 파스처를 세워서 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파스처에 있어서, 그리고 몸 가까운 곳에 내 몸의 중심으로 팔 모으고 가서 떨어뜨렸더니 날아가더라, 이러한
동작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은 골프 스윙의 기본 형태가 70% 이상은 갖춰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스윙이 익숙해져서 좀 더 파워풀한 스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나중엔 서 있는 형태에서 점점 멀게 서서 손도 약간 누르는 형태, 역시나 양팔은 모여있는 느낌, 그리고 더 숙여지는 만큼 클럽 샤프트가 처음에 서 있으니까 이 대칭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더 멀리 서서 눌러지는 형태가 되면 아무리 더 플랫한 형태로 해서 훨씬 더 사이드 블로우도 유리하고 공격적인 타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에 스윙의 형태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응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궁금한 점은 제가 지속적으로 레슨을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옥의 영업 비밀 그 두 번째, 파스처는 세워라. 그래야 런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진짜 재미있는 이병옥의 영업 비밀 세 번째가 나갑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더 재미있는 무서운 사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